안녕하세요, 폴입니다. 요번 업데이트로 신규 챕터가 생겼네요. 126, 127, 128, 129, 130까지 신규 챕터 하기 전에 컬레션 황금 씹기 성 하나 올려볼게요. 4성 찍었다. 영혼의 목걸이 공격력 플러스 2% 추가 증가. 낚시 이벤트는 끝났고 보상 교환은 남아있거든요. 요거 다 교환해볼게요. 에피파츠 27K 요거 교환해야지 하나. 그 다음에 18,617 엘리트 선택형 파츠 1560 요거 다 교환해야지. 마지막 엘리트 요거까지 교환 딱 했어요. 나머지 3000 엘리트 부품 여기서 드론 노려보자. 한번 제발 축구공 한번 더. 아, 연달아 축구공. 그 다음에 레어 여기서 드론 나오겠지. 아, 부메랑 한번 더. 미사일 17로는 이제 더 이상 구매할 수가 없네요. 물고기왕 증명 이것도 6개 모아놨거든요. 에피파츠 교환. 이렇게 하면 모든 걸 다 교환했어요. 신규 챕터 126 초기 기지 외부 한번 깨보겠습니다. 새로운 시스템이 생겼네요. 식탐 몬스터 습격. 일정 시간마다 주위의 경험치를 꿀꺽하는 특별 몬스터인 식탐 괴물이 출현합니다. 바닥 위에서나 자석이 끌려오는 경험치를 끌어당긴다고 하네요. 일정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며 꿀꺽된 경험치도 함께 사라집니다. 괴물이 사라지기 전에 처치하면 삼킨 경험치가 바닥에 드롭된다고 하네요. 괴물이 먹는 경험치에는 최대 상한이 있습니다. 첫 번째 스킬 A형 드론. 식탐이 어딨냐? 새로 나온 몬스터네요. 어떻게 생겼냐? 쿠나이 찍고 뭔가 탱크같이 생겼네? 저건 또 뭐냐? 가까이서 한번 때려보자. 잡히네요? 뭔가 보호막 같은 탱크 좀 큰데? 근데 왜 시탐이 안 나오지? 저게 시탐인가? 날라다니는 거. 쟤도 처음 보는 몬스터. 아, 얘가 시탐이다. 지금 주위에 보면은 경험치가 없어지거든요? 자, 이런 식으로 없어지죠? 흡수하죠, 지금? 그 전엔 딱 잡아야 돼. 아, 근데 너무 식탐같이 생기지가 않았어. 몬스터가 열심히 밑에서 먹어주는 거 여기서 뱉어주면 나한테 고마운 거 아니야? 처음 보는 엘리트 보스 1차 5개. 일단 첫 판부터 운이 좋아. 첫 번째 보스 기관총 폭군 근접에서 따다다다다다다 극한으로 컨트롤 많이 늘었죠. 이런 애들 이제 너무 쉬워. 벌써 첫 번째 보스 잡았네요. 열차 이번엔 3개. 벽돌 축구공 쿠나이. 7분 되니까 왜 이렇게 빡세지 갑자기? 애벌레들이 잘 안 죽네. 두 번째 보스 신규? 제발. 아, 대표이사 큰암놈 얘도 금방 잡네요. 파괴자가 있다 보니까 데미지가 엄청 잘 들어가네. 부메랑 빨리 영원히 드론 찍어서 더 빨리 잡아야 되는데. 두 번째 컷 열차 하나 에너지 큐브 축구공 찍고 양자공 좋았어. 이번 챕터 11분은 과연 버틸 수 있을까? 일단 엘리트 보스 나왔어요. 얘는 좀 버티는데? 잡았다. 열차 하나 과연 공증. 11분이라고 해서 그렇게 어렵진 않네요, 아직까지는. 그러면 12분 한번 기대해봐야지. 12분 때는 쏟아지나? 아, 단단한 애들이 좀 많이 나오네요. 그리고 날라다니는 애랑 엘브 나왔어. 로켓 5성에 상어브리포. 근데 좀 아프다. 몇 대 맞았는데 좀 많이 아프네요. 근접에서 상어브리포로 조져야 돼. 자, 자석도 주변에 있으니까 한번 땡기자. 열차 하나 공증. 마지막 14분 때 여기선 또 어떤 게 쏟아지지? 엔지니어 개소환한 애들. 야, 시탄 괴물 엄청 나오네. 마지막 구간이라서 그런가. 아까 13분 때가 조금 어려웠고 나머지는 뭐 그렇게까지 어렵진 않네요. 지금 갑자기 이제 보스까지 대략 5초 남았어요. 마지막 보스는 신규였으면 좋겠는데 존말 메이커. 아, 바보 보스인데. 부메랑 찍고 근접에서 딱딱. 얘는 약해. 빠빠빠 벌써 반피 깠죠. 딱딱딱 마지막 보스까지 끝.
이번 챕터 보상은 5개 주네요. 총 피해량 파괴자가 32%, 444.2비, 양자공이 27%로 두 번째로 많이 넣어줬네요.